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의 기본 변수와 언리얼 프로그래밍의 특징인 유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란 게임을 하면서 사용될 HP, 데미지, 공격 속도와 같은 값을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프로그래밍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로는 0, 1, 2, 3과 같은 일반 정수, 3.14, 1.5와 같은 소수, 하이, 헬로우 같은 문자열, 그리고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논리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클래스도 있고 다른 변수들을 묶음으로 다룰 수 있는 컨테이너들 역시 변수로 사용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변수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게임으로 하고 다른 코드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타입을 CPP로 변경한 다음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지난 영상인 언리얼 프로그래밍 입문 1편에서 배운 것처럼 액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CPP 클래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언리얼 엔진이 기본으로 추천해주는 MyActor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CPP 클래스를 생성하고 나면 먼저 그 클래스의 .cpp 파일이 열릴 텐데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생성되어 있는 동안에 오브젝트에 계속해서 소유되어 있는 변수, 즉 멤버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의 .h 파일, 즉 헤더 파일에서 선언해줘야 합니다. 새로 만든 MyActor의 헤더 파일인 MyActor.h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리얼 엔진의 cpp 클래스에서 변수를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만들 클래스의 헤더 파일에서 이렇게 클래스의 타입과 그 변수를 인식하기 위한 이름을 적어주고 그 앞에 uProperty macro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언리얼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기본형입니다. 이 uProperty macro는 프로퍼티가 언리얼 엔진 및 에디터에 이러한 프로퍼티가 있음을 알리고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uProperty macro에 넣을 수 있는 지정자는 나중에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이야기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앞에서 언급한 기본 변수 타입은 정수, 소수, 문자열, 논리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수는 0, 1, 2, 3과 같은 일반 숫자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 타입입니다. 어느 정도 CPP를 배워보신 분들은 정수 타입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타입은 short, int, long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타입은 플랫폼마다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 4에서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타입으로 int8, int16, int32, int64를 제공합니다. int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정수를 표현하는데 몇 개의 비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int8은 정수를 표현하는데 8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127에서 -128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 int16은 16개의 비트를 사용해서 32767부터 마이너스 32768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32는 32개의 비트로 21억 4648만 647부터 마이너스 21억 4648만 648까지 표현하고 int64는 64개의 비트로 무려 922경 3372조 368억 5477만 5807부터 마이너스 922경 3372조 368억 5477만 5808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변수가 숫자를 음수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면 각 타입 이름 앞에 u를 붙여서 uint8, uint16, uint32, uint64로 사용하면 모든 비트를 양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각수가 표현 가능한 최대수의 2배만큼 표현 범위가 넓어집니다. uint8은 0부터 255, uint16은 0부터 65535, uint32는 0부터 42억 9496만 7295, uint64는 0부터 1844경 6744조 737억 955만 1615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정수 타입을 사용할 때는 필요한 숫자의 범위를 잘 생각해서 어느 타입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127부터 마이너스 128 범위의 숫자가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int8 타입을 사용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서 127에 1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128이 되고 마이너스 128에서 1을 빼버리면 127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가끔 몇몇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0이나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문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냥 uint64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int8에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사용되는 메모리가 두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게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범위의 타입을 사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예외 처리를 통해서 그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0.1, 3.14, 1.5와 같은 소수를 표현하는 타입입니다. 소수를 표현하는 타입으로는 일반 CPP와 같이 플롯과 더블이 있습니다. 플롯은 32비트이며 더블은 64비트 크기입니다. 보통 플롯은 소수점 5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지고 더블은 그 두 배인 10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집니다. 게임을 만들 때는 보통 플롯을 사용하고 더욱 정밀한 소수 표현이 필요할 때만 더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입니다. 보통 CPP에서는 std 스트링을 사용하고 유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C#에서는 대부분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지만 언리얼 CPP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클래스로 문자열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 타입은 fstring 타입입니다. 저장되는 글자의 숫자에 따라서 변수의 길이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타입으로 기본 CPP의 std 스트링과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보통 std 스트링이나 C#의 스트링에서는 문자열 변수에 바로 문자열을 넣을 때는 쌍따옴표를 사용해서 상수 문자열을 만들어서 넣지만 fstring에서는 텍스트 매크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현지화 텍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ftext나 자주 사용되는 문자열을 식별자로 지정해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 소모되는 메모리와 CPU 시간을 절약하는 데 쓰이는 fname,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는 문자열 세트와 상관없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t 캐릭터가 있습니다. fstring을 제외한 타입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나 언리얼 문자열 관련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rue 혹은 false 값만 가지는 논리 변수는 bool이라는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배운 타입으로 몇 가지 프로퍼티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int32 타입으로 total damage, float 타입으로 damage time in seconds와 damage per seconds, fstring 타입으로 character name, bool 타입으로 beAttackable 프로퍼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변수의 공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CPP를 배우고 오신 분들은 변수의 공개 범위와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유니티로 C#을 배우신 분들이나 CPP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보죠. 변수의 공개 범위란 이 변수를 모두에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게만 보여줄 건지 그도 아니면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고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은 public,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게만 보여주는 것은 protected, 외부에는 보여주지 않고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private입니다. 이 공개 범위는 함수에서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참고로 유니티로 C#을 배우신 분들은 공개 범위를 지정할 때 이렇게 변수 이름 앞에 직접 private, protected, public을 붙여서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CPP에서는 이렇게 앞쪽에 따로 적어주고 끝에는 콜론을 달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 지정자를 적어주면 접근 지정자의 콜론에서부터 다음 지정자가 등장할 때까지 해당 지정자의 공개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변수와 함수는 public이 되고 beginPlay 함수는 protected, tick 함수는 다시 public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들 중간에 private 접근 지정자를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rivate이 돼서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유니티 C#에서는 변수를 public으로 지정하면 유니티 에디터의 인스펙터 뷰, 언리얼로 치면 언리얼 에디터의 디테일 패널에 공개가 될 텐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스크립트에서 변수를 public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디테일 패널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프로퍼티, 변수를 언리얼 에디터에서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각 프로퍼티마다 앞에 uProperty 매크로를 붙여주도록 합시다. uProperty 매크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언리얼 엔진 및 에디터에 이러한 프로퍼티가 있음을 알리고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uProperty 매크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언리얼 에디터에서 프로퍼티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프로퍼티가 에디터에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uProperty 매크로에 필요한 지정자를 넣어줘야 합니다. uProperty 매크로의 지정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Total Damage의 uProperty 매크로에 Edit Anywhere, Blueprint Read Write, Category Equal Damage를 추가합니다. 각 지정자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Edit Anywhere은 아키타입과 레벨에 배치된 인스턴스, 양쪽 모두의 프로퍼티 창에서 편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아키타입은 아직 인스턴스화 되지 않은 블루프린트의 원본을 의미합니다. Blueprint Read Write는 이 프로퍼티를 블루프린트에서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Category Equal Damage는 블루프린트 편집 툴이나 디테일 패널에서 이 프로퍼티를 데미지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 프로퍼티들은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두게 되면 에디터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프로퍼티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Damage Time in Seconds 프로퍼티의 uProperty 매크로에도 같은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Damage per Second 프로퍼티의 uProperty 매크로에는 Blueprint Read Only, Visible Anywhere, Transient, Category Equal Damage 지정자를 입력해줍니다. Blueprint Read Only는 프로퍼티를 블루프린트에서 읽기만 가능하게 해줍니다. Visible Anywhere은 프로퍼티를 모든 프로퍼티 창에서 보이지만 편집할 수 없게 합니다. Transient는 해당 프로퍼티가 휘발성 프로퍼티로 저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두 프로퍼티인 캐릭터 네임과 BeAttackable를 Edit Anywhere과 Blueprint Read Write로 설정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작성한 프로퍼티들이 에디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코드를 에디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에디터의 솔루션 탐색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에 우클릭하고 빌드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빌드하거나 에디터로 돌아간 뒤 뷰포트 툴바에서 컴파일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컴파일이 끝난 뒤에 CPP 클래스의 MyActor를 월드에 배치하고 선택해서 디테일 패널에서 보면 데미지 카테고리로 묶어준 프로퍼티들은 데미지 카테고리에 모여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퍼티들은 클래스 이름인 MyActor 카테고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it Anywhere로 지정한 다른 프로퍼티와는 다르게 Visible Anywhere로 지정한 Damage per Second 프로퍼티는 짙은 회색으로 표시돼서 수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 에디터로 돌아가서 생성자 함수에서 프로퍼티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생성된 언리얼의 CPP 클래스에서 반환형이 없고 클래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생성자라는 함수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한 번 호출되는 함수이며 주로 생성된 액터의 프로퍼티, 즉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이 생성자에서 프로퍼티의 기본값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yActor 클래스의 소스 파일로 넘어가서 aMyActor 생성자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생성자 옆에 콜론을 입력하고 프로퍼티의 이름을 적고 괄호에 기본값을 넣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생성자의 바디에서 기본값을 대입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자에서 값을 입력해주고 언리얼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해주면 월드에 배치한 MyActor의 각 값들이 생성자에 입력한 기본값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CPP 프로그래밍의 변수와 uProperty 매크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함수와 uFunction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